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제안한 구룡공원 민간 개발 방식을 거부했던 개발업체가 오늘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.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열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당초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간 개발 방식으로 업체가 제시한 두 곳의 아파트 단지 개발 가운데 한 곳만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. 절대 개발 불가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입니다. 하지만 업체는 수익성의 문제로 이를 거부한 뒤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. 아파트 단지 두 곳 가운데 한 곳만 진행하되 거버넌스가 사업을 막은 단지 쪽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 개발업체 관계자는 녹지축과 사업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개발업체가 구룡공원 1구역 전체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업체가 아파트 등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최소 70%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데 아파트 단지 한 곳의 건설을 포기하면 그만큼 매입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특례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데다 최악의 경우 매입에서 빠진 토지의 난개발도 우려됩니다. 만약에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 공원 시설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공원 조성 계획하는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머지 그 빠진 부분들은 토지주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. 한편 민관 거버넌스는 업체의 새로운 개발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전체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